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독서 노트 시간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였죠.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다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좀 몇 회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참 없는데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명상록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1년부터 18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 참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개차반이었죠. 이 아들이 코모두스가 가장 로마 역사에서도 폭정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나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자질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함, 고결함,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끈기, 쾌락을 따르지 않는 금욕,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편하지 않는 것,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자비로움, 독립심, 검소함, 과묵하고 진지함, 고매함 등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자질들입니다. 여러분, 기원 후 2세기 무렵에 쓰여진 그런 책인데 이름 보시게 되면은 현대인들에게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조언인 거죠. 가진 것이 조금 적고 배움이 좀 적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는 고결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잘 정리했지 않습니까? 정직함, 고결함,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끈기, 쾌락을 따르지 않는 금욕,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것,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자비로움, 독립심, 검소함, 과묵함, 진지함, 고매함,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대법관들 보셨지 않습니까?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박정화, 권순일, 정직함이 있었습니까? 직업윤리가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법대를 나왔던 거죠. 그들에게 고매함이 있었습니까? 지위란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 특히 대법관들의 그 추한 일면들이 낱낱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썩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인지라. 내가 바른 원리들을 따라 행하는데 늘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염증을 느끼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을 때도 계속 반복해서 시도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내가 무수히 실패하는데도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자기 개발서와 같은 그런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때 과실을 수확하려면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죠. 늘 불운이 하거나 늘 행운이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이 성취를 하려면
행운이 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좀 안 풀리는 시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명상록에서 건면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도 계속 반복해서 노력하고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추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점수를 스스로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인가? 박수를 받는 것인가? 혀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은 혀로 박수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내 보잘것없는 명성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것은 내 생각에는 우리 자신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들을 따라 행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직업과 기술이 추구해야 될 목표다. 허명에 따라서 이렇게 일비일비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마 이 스토아 철학들은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고유한 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미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신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들을 따로 행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고 예. 자신에게 자신이 수행해야 될 일, 자신이 마땅히 잘해야 될 일,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일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황제의 행실을 하려 들지 말고 황제의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며 가식이 없고 정의의 친구가 되며 신을 경외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는 과감인 사람이 되라. 인생은 짧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고 난 이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과 공동체를 위한 행위될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황제였지만 황제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 행실을 하려 들지 말고 황제의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행실을 하려 들지 말고 대통령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의 친구가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는 과감한 지도자가 되라는 거죠. 황제가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인데 황제가 돼도 황제의 노릇에 그냥 젖어드는 그런 위험이 있네. 황제의 노릇. 황제다운의 황제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의 노릇을 하다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네.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대통령을 황제라고 황제가 같지 않지만 그런 표현을 또 대신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선할 수 있고 또한 선해야 된다. 이것은 에메랄드나 황금이나 자주색 옷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에메랄드이고 나의 고유한 색도 그대로다라고 변함없이 말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든 간에 굴하지 않고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동체의식이고 다음은 육신의 자극들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고 감각에 여러분 놀아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는 이성이 이러한 원리들을 굳게 붙잡고서 바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당신이 나아가야 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의식을 굉장히 중시하네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 육신의 감각에 여러분들 굴복하지 않는 것, 성급하게 판단하자고 속지 않는 것, 이런 이성의 원리를 굳게 붙잡고 바른 길로 나아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성의 능력이나 힘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이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들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입니다.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 7월 말에 도둑놈들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입니다. 선거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에 여러분이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오래 꽃향기처럼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